앞에서 봤던 회색 눈사람의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주인공은 나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안이나 정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고요. 안이나 정의 생각이나 안이나 정의 말이 직접 드러나지는 않았죠. 네, 뭐가 중심이었죠? 그렇죠. 내가 서술하고 있는 나의 심리라고 하는 게 중심이었죠.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자기 고백적인 서술을 통해 내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 그래서 자기 고백적 서술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나의 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드러나고 이 나의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게 자기 고백적 진술인 거죠. 그래서 심리를 내 심리 내가 두려워하고 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떠올리면서 그 책을 번역한 걸 다시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걸 다 나의 말을 통해서 내 이야기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1번이 적절한 설명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시면 이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병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라 그래서 자, 요 병치라고 했는데 병치가 바로 요 앞에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나란히 놓음으로써인 건데 자, 여기서는 두 사건이라고 볼 순 없죠. 내가 겪은 사건이 시간적 순서의 흐름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2번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 3번에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한다라고 했는데 역시 서술자는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인물로만 드러나고 있었죠. 그래서 3번도 적절하지 않고요. 4번에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해서 자, 요 선택지는 앞에 내용만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걸 알 수 있네요.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된다 그랬는데 나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이었죠. 여기서도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이고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서술되고 있는 거니까 자, 주변 인물이 아니고 주인공인 자신이 곧 서술자가 되어서 행동과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요 앞에 이야기가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뒤에 진술은 적절한 진술이고요. 자, 마지막 5번에 액자 구조를 통해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 그래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통해서 구분해 보시면 액자식 구조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얘기인 거죠. 상이한 이야기가 두 개가 외화와 내화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주제를 형성하는 거. 근데 요 작품에서는 역시 액자식 구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었죠. 그래서 1번이 자기 고백적 서술을 통해 내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라고 하는 게 적절한 설명이 되겠네요.